안녕하세요. 오늘도 돌아온 노스텔직 턴테이블리즘의 DJ 티버드입니다. 우리 이전 시간에 블렌딩 믹싱 실습을 하기 앞서서 믹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가졌어요. 제가 수업 중에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. 믹서에 요 부분 있죠? 채널 페이더. 이 부분을 만지게 될 일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제가 스포일러처럼 좀 말씀을 드렸는데, 오늘 바로 이 채널 페이더를 이용을 해서 블렌딩 할 때 페이드인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오늘 수업 내용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뭐 각설하고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죠. 제 영상을 여태까지 쭉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예시로 블렌딩 믹싱하는 모습을 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믹싱을 들어가는데 이 채널 페이더를 어떨 때는 완전히 내리고, 그리고 어떨 때는 한 이 정도 열어두고 하고, 또 어떨 때는 그냥 풀로 열어두고 하고, 이런 한 세 가지 경우, 즉 완전 내리고 들어간다면 음악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겠죠. 그리고 이렇게 반만 올리고 한다면 인트로가 살짝 들리는 채로 시작을 해서 점점 커지는 이런 스타일일 것이고, 아니면은 그냥 풀로 올려놓고 인트로가 완전 잘 들리게 믹싱을 들어가는 경우,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정도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바로 이 페이드인을 들어갈 때 이 채널 페이더를 어느 정도 열어두고 가야 되는지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이전에 이 인트로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말씀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. 채널 페이더를 어떻게 페이드인을 하는지도 다음 나올 노래의 인트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세 가지의 경우가 나오는 거거든요. 인트로의 종류라고 말하기보다는 인트로의 볼륨 차이라고 생각을 해도 정리가 될 것 같네요. 인트로가 작은 노래랑 인트로의 볼륨이 큰 노래랑 믹싱법이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죠. 이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좀 깔고 가겠습니다. 오늘 드릴 이 내용은 채널 페이더의 사용 패턴,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. 만약에 이 채널 페이더와 EQ가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 단계에 여러분이 오신다면은 오늘의 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.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갈게요. 하지만 여러분이 아직 EQ에 대한 수업 내용을 하기에는 과정이 한참 남았으므로 우선 채널 페이더를 잘 다루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EQ 같은 건 신경 안 쓰고 채널 페이더만으로 모든 믹싱을 끝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실전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. 알겠죠? 자, 우선 첫 번째 경우, 인트로의 볼륨이 꽤 작을 때. 저 같은 경우는 다 열어놓고 믹싱을 시작을 합니다. 블렌딩 믹싱을 할 때 EQ를 쓰거나 채널 페이더를 조심해서 써야 되는 이유가 서로 볼륨이 큰 두 음악이 동시에 풀볼륨으로 나갔을 때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이에요. 근데 만약에 치고 들어가는 음악에 인트로 볼륨이 요만하다면 이거 하나 숟가락 얹는다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볼륨이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풀볼륨으로 개방하고 치고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단 얘기예요. 우리가 블렌딩 믹싱을 하는 이유가 뭐죠, 여러분? 예고편 때려주는 거죠, 예고편. 다음 노래로 이거 나올 거니까 이 인트로가 들리잖아, 지금? 이 마음에 준비하고 놀 준비하자. 약간 이 느낌이잖아요? 그러면은 인트로를 조금 많이 들려줘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어차피 그래봤자 우리는 네 마디 들려줄 겁니다, 네 마디. 섞이는 구간이 네 마디밖에 안 되므로. 이해되셨죠? 그래서 이렇게 인트로의 볼륨이 작은 경우,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페이더가 풀 오픈 상태, 제일 꼭대기까지 올린 채로 믹싱을 들어갑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인트로의 볼륨이 작진 않아요. 하지만 그렇다고 큰 구간이 있기는 있는데 계속 큰 상황은 아니에요. 중간중간 사운드가 비어있다거나 궁 궁 궁 이런 식으로 떠미 좀 있는 경우, 이런 경우에는 반 정도를 올려놓고 시작을 합니다. 이 인트로를 들려줄 생각이라면 너무 풀볼륨으로 올렸다가는 쿵 하는 순간 깜짝 놀랄 테니까 처음 큰 소리가 났을 때는
반만 열어두고요. 조금씩 적응을 시키는 거죠. 그런 느낌으로 채널 페이더를 대략 한 50%나 60-70% 정도 올려놓고 서서히 믹싱을 시작을 합니다. 자, 첫 번째, 두 번째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을 하실 때 아주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. 비트 매칭입니다. 비트 매칭. 지금 이 두 가지 상황은 페이더를 그냥 올려놓고 시작한다는 얘기예요. 이 얘기인즉슨 사람들이 우리가 비트매칭하는 과정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.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거를 올리고 인트로 비트매칭하는 과정을 들려줄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비트매칭이 필요해요. 내가 늘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, 박자에 맞게 인트로가 치고 들어가면은 사실 문제가 이것도 없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만약에 틀리게 들어간 게 순간 감지가 됐다, 정말이지 광속으로 수정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듣는 사람들이 어? 틀렸나 본데 맞네? 라고 이렇게 느낄 정도로 아주 빠른 비트 매칭, 이게 받쳐준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구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비트 매칭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오늘 수업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겠죠. 그러니까 연습들 많이 하시고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우, 인트로가 풀 비트, 완전 그 MR 수준으로 볼륨이 큰 상태, 그리고 드럼에 킥, 스네어, 하이햇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상태, 이 정도면 거의 풀비트라고 봐야죠. 볼륨도 크고 악기의 구성으로 봐도 와, 이거는 꽤 크다. 이 큰 인트로가 이전 노래 후렴과 만났을 때 두 음악이 만약에 풀 볼륨으로 가고 있다면 이거는 사람들 진짜 깜짝 놀랄 것 같다,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당연히 이럴 때는 저도 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. 헤드폰으로 비트 매칭을 하고요. 제로에서 점점 올라가는 거죠. 이해가 되셨죠?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페이더로 블렌딩 믹싱을 할 때 어느 정도를 열어두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게 좋은지, 인트로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용을 하면 된다, 수업을 해드렸고요. 다음 시간에도 블렌딩 믹싱에 대한 믹서 사용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업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할게요. 안녕.